안녕하십니까. 솔바이 농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저희 고추를 갖다가 하우스 안에 심은 게 한 40일 정도 됐는데, 저희 이제 그 하우스 안에 재배하는 거는 일반 고추가 아니라 저희는 이제 당조 고추예요. 당조 고추인데, 당조 고추 뭐 다들 아시죠? 뭐 요즘에 당조 고추가 한 5, 6년 전서부터 이제 유행을 타서 당조 고추를 심는 사람이 좀 많아졌는데, 당조 고추는 뭐냐면 이제 그 당에 좋은 거, 당에 좋은 고추예요. 그래 혈당을 낮춰주고 그런데 그 되게 도움이 되는 그게 이제 당조 고추예요. 그래 당조 고추 여기 수세 한번 보실래요? 당조 고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중순에 심었기 때문에 지금 수세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많이 심는 건 아니고 한 이게 지금 한 400포기 정도 들어갔나? 근데 저희가 이 당조 고추가 일반 고추보다 수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너무 바빠갖고 고구마 모종부터 해서 여러 모종 이제 쌈채소 모종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심고 이러느라고 겹가지를 갖다가 저희가 아직 제거를 못했어요. 그리고 겹가지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뭐 이 당조 고추도 마찬가지로 일반 고추처럼 이제 겹가지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 겹가지를 사실 요 겹가지를 제거해 주는 이유가 뭐 통풍이 일단은 잘 되고 빛이 잘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 겹가지를 제거를 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겹가지가 쭉 있는데, 예, 겹가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겹가지를 이렇게 제거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겹가지를 제거해 주고, 자, 뭐, 이 겹가지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제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모았다가, 나물로 이렇게 살짝 데쳐서 나물로 이렇게 해 먹어도 고추잎 무쳐 먹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고추잎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고추 같은 경우는 뭐 청양고추나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 방아다리, 여기 이제 요게 방아다리다리는데 여기 방아다리 여기 고추가 일반 가지가 이렇게 보통 두 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근데 당조 고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세 개가 올라와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올라와요. 요 방아다리.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방아다리를 제거해야 된다, 뭐 제거해야만 잘 큰다, 뭐 수세가 좋아진다 그러는데, 하우스 안에서만큼은 방아다리를 절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절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 절간이 길어지면 하우스 안에서는 완전히 뭐 천정을, 하우스 외 지붕을 갖다가 지붕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 다음에 이 절간이 길어지면, 그리고 꽃이 잘 안 펴요. 수세만 좋아지고.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만큼은 요 방아다리를 절대 제거를 해주면 안 됩니다. 물론 노지에서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거를 해줘야 뭐 빨리 자란다 그러는데, 하우스 안에서만큼은 이 방아다리를 만약에 손을 대게 되면 이 절간이 길어지고 수세가 좋아져가지고 결국은 꽃이 많이 안 펴요. 그리고 꽃이 많이 안 핀다는 거는 그만큼 수확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우스 안에서만큼은 이렇게 여기 이 방아다리를 저희는 제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원래 이게 한 요만할 때 요럴 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모종도 판매하고 모종도 심고 그러려고 좀 늦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닭을 지금 몇 마리 키우는데 아주 이놈들이 그냥 아침부터 그냥 소리를 아주 우렁차게 꼬끼하고 그러네요. 자, 여기도 지금 이게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세 개. 그 일반 고추하고는 확실히 하긴 달라요. 당조 고추가.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거를 해줄 때 조심할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래갖고 그냥 확 훑어서 이 잎사귀까지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야 뭐 잎사귀를 제거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아직 작기 때문에 이 이파리가 말하자면 공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공장 역할을 하는데 이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낮에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만 이 받아서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이게 뿌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로 딱 내려가면 밤에 이제 사실 모든 작물이 밤에 쑥쑥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 이파리는 그대로 놔두면서 이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그 에너지 공급을 이제 밤에 뿌리로 내려주면 얘네들이 이제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40cm, 30cm 이 간격으로 하는데 하우스는 얘네들은 워낙 수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의 한 우리는 한 70cm 그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멀리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키만큼 보통 뿌리가 이제 이만큼 자란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이제 제가 어제 이게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한번 네. 이제 이거는 물탑 비료인데 이렇게 구멍을 하고서 조금씩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 전부 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놓으면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 뿌리가 거의 왔을 거야. 근데 이제 뿌리가 오면서 서서히 양분을 빨아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너무 가까이 비료를 주게 되면 얘네들이 수세만 좋아지고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고추 같은 경우는 워낙 화가 많이 달리고 빨리 자라기 때문에 질소하고 어떻게 보면 질소를 갖다가 잘 이용하면 수확량이 많고 고추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질소를 만약에 과다하게 줬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요. 수세만 좋고 꽃이 안 펴요. 그렇기 때문에 질소를 어떻게 잘 이용하냐에 따라서 고추 농사를 그에 대량 많이 수확하고 적게 수확하고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때쯤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충 예방이에요. 충 병충해. 이제 뭐 제일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진딧물 고추 모종 심기 전에 진딧물 예방하는 법을 갖다가 제가 이제 확실히 예방하는 법을 갖다가 저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진딧물 온 거는 전혀 없어요. 아직은. 없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이제 과가 막 크게 달리기 전에 진딧물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첫째 이제 진딧물이 이제 그 예방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총체벌레도 해줘야 되고 응애 이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과가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약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과가 열리기 전에 고추가 열리기 전에 진딧물 하고 응애 총체벌레 그 역병 뭐 이런 예방을 갖다가 한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선 두 번 정도나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진딧물 그 예방에서 이제 약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질소질이 너무 강해 가지고 얘네들이 막 쑥쑥 자란다 그러면 뭐 약간 억제제를 좀 쳐주고 특히 하우스 안에서는 뭐 노지 같은 경우에 수세가 커도 관계없는데 하우스에서는 약간 억제를 시켜주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만 통풍도 잘 되고 과도 많이 달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한번 가지치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관주 시설을 다 돼 있어요. 관주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비료 말고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과를 따고 나면 관수를 해가지고 물을 주고 영양도 비료도 이제 공급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료를 갖다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이제 얘네들이 천천히 비료를 빨아먹기 때문에 한번 따고 나도 뭐 나중에 이제 뭐 끝물까지 과가 이제 크게 다니고 병충해도 이제 좀 덜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 중에 한번.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제가 이
마디도 뭐 그렇게 길지 않고 뭐 이게 이 정도 마디면 뭐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꽃 피는 것도 보면 아직은 이제 꽃이 안 폈는데 일부러 이제 몇 가지 핀 것도 있는데 뭐 절간도 이 정도면 뭐 그렇게 길지 않고 뭐 이 정도면 뭐 고추는 올해 당도 고추는 뭐 상당히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40일 정도 됐는데 심은지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한 5월 말 6월 한 10일 정도 되면 당도 고추를 갖다가 수확을 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고추 겹순 치기와 겹순 따주기와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병충해 예방 특히 이제 응해 그다음에 총체벌레 그다음에 진딧물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 동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